수의학과는 동물의 진료와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과입니다. 수의학과는 크게 수의외과와 수의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의외과는 2년 과정으로서 수의학과에 진입하기 이전에 갖춰야 될 교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수적 증가와 관심 증가로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수의사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는 임상 진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축 방역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타 학교에 비해 실제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과 대학 바로 뒤로 국내 유일 말병원이 있고 굉장히 넓은 말목장들이 제주도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대에서 한정고장 정도만 올라가면 야생동물센터가 있어 우리과 학우분들이 실습도 많이 가고 보조 아르바이트도 하며 빠르게 실전 경험들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진료 수의사로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또한 소나 말, 돼지, 닭 등의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로서의 진출도 꾸준하게 있습니다. 임상수의사뿐만 아니라 가축방역과 공중보건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으로 진출하여 방역 및 공중보건 분야에서 활약하는 수의사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로도 진출해서 세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수의사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수의사는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흔치 않은 직종입니다. 예과 때 하는 활동들은 가장 먼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예과 2학년 학우분들이 새로 입학하는 후배분들을 입학을 축하해주고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수의학과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많은데요. 수의과 대학 MT, 체육대회, 농촌활동, 그리고 도에서 제주대 수의학과 학생회와 함께 주최하는 반려동물 한마당 등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의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수의학과를 4년 동안 배우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생명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근엄하고 신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작은 생명들을 돌봐주는 수의사,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는 수의학과에 오고 나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수의학과에 오게 되신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젠가 제 후배로 만나요. 화이팅!